다게스탄 아바르족 작가. 중동 사람인가? 아니요, 러시아인인데요. 다게스탄도 아바르족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연히 오늘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조각난 언어들은 여러분이 몰랐던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스크바, 얼마나 거대한 구제의 집인가. 러시아의 모든 이는 집이 없다. 우린 모두 너에게로 온다. 러시아 시인 치베타예바의 한 구절입니다. 유럽 최대의 규모, 세계 11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모스크바는 명실상부한 국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로부터 불가코프의 개심장과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르기까지 모스크바 문학의 역사는 우아하고도 장중합니다. 러시아인을 뜻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시아닌, 또 하나는 루스키죠. 라시아닌이 러시아 국민을 뜻한다면 루스키는 러시아 민족을 뜻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인 다민족 국가이고 모스크바 또한 루스키 외에 타타르인, 아르메니아인, 벨라루스인, 우즈베크인 등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입니다. 이때 모스크바에서 카프카스의 아바르족 부모에게서 태어나 다게스탄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젊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 아르카지에브나 가니에바입니다. 카프카스는 모스크바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수세기 동안 튀르크계 원주민들이 살아온 이곳을 러시아는 점차 잠식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레르몬토프와 같은 여러 러시아 작가들이 이 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바라본 카프카스의 문학이 있을지언정 카프카스가 바라본 러시아의 문학은 그동안 많지 않았죠. 가니에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85년생 가니에바는 가디언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모스크바 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 본디 문예 비평가였는데 가명을 통해 발표한 소설 너에게 살람 달가트로 데뷔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원래 그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수상자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많이 놀랐다고 하는군요. 가니에바의 문학세계의 중요한 다게스탄은 이슬람계 여러 민족들이 사는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입니다. 그녀는 다게스탄이라는 시공간과 현대 러시아가 맞부딪히는 지점들에 관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부와 신랑에서 주인공 파차의 모스크바 친구들은 파차가 당연히 외국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다게스탄이라는 곳이 러시아에 속해 있다는 것에 놀라며 파차는 카프카스와 모스크바 양쪽에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죠. 아마 그것이 가니에바 본인의 경험이기도 했을 겁니다. 모스크바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보드카를 마시는 덩치 큰 슬라브계 백인이 아닌가요? 사실 이러한 편견은 러시아 내에서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러시아도 그리고 세계도 우리의 상상보다는 넓고 다양합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유명했지만 그 문학성에 비해 해외에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가니에바는 마침내 올해 신부와 신랑이 영어로 번역 출판되며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문학도 그만큼 넓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돈이었습니다. Дизам. Простите, я не понимаю по-корейски хорошо. Это тоже. Же. Друже.